베일을 벗은 현역과 왕투가 첫 방송부터 조작이 의심되는 석연치 않은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역과 왕투 첫 회에서는 참가자 13명의 무대가 공개가 되었고 이들의 무대가 각각 유튜브 MBN 뮤직 채널에 영상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영상들이 올라온 지 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영상들의 조회수가 몇천에서 1만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유독 양지원의 영상만 79만회라는 다소 비정상적인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이것이 다수의 게시판에서 여러 네티즌들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타 참가자 중에서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26년차 가수 환희의 조회수가 17,000회로 유일하게 1만회를 돌파했을 뿐 황민호가 9,900회, 강문경이 9,800회, 최수호 5,500회, 김영철 3,200회 등 천 단위에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양지원만 79만회가 올라갔고 그것이 고작 8시간 만에 달성이 된 수치이며 모든 영상들이 현역가왕 방송이 끝난 새벽 3시경에 공개되어 새벽 동안에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시간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석연치 않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치인데 그렇다고 양지원의 팬덤이 타가수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느냐를 살펴보면 그의 팬카페 회원수는 4,600명으로 팬카페 회원수가 9,100명인 최수호나 7,600명인 김수찬, 7,000명의 환희, 6,700명의 황민호 등보다도 높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양지원만 조회수가 높게 나오게 된 것인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네티즌들은 과거 양지원이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참가했다가 1승을 차지했지만 전화투표에서 지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됐음이 확인되어 자진 사퇴까지 했던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으면 댓글도 그만큼 많이 달려야 하지만 조회수가 1만원짜리인 기타 가수들의 영상에 달린 댓글이 100에서 200여 개 정도인데 반해 그보다 수십 배가 많은 79만 조회수의 양지원의 영상 댓글이 700여 개밖에 되지 않아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회수를 올린 것이 아니냐며 의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양지원은 무대에 오른 뒤 의상을 갈아입겠다며 앙드레 김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옷을 입어 정장을 입고 무대를 치른 타 참가자들에 비해 확연히 튀는 의상으로 무대를 치렀는데 도대체 왜 혼자만 그런 의상을 입은 것인지 그리고 양지원의 조회수는 정말 조작을 한 것인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녹화 당시의 비하인드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지원이 해당 의상을 입고 무대를 치른 것은 어린 시절 일본에 진출했다가 실패했고 당시 유명 엔카 가수들이 무대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화려한 의상을 착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양지원도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보겠다는 의지로 그러한 의상을 입게 되었던 것인데요. 양지원이 일본에서 활동했던 건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는 4살 때부터 트롯 신동으로 주목받아 요즘의 트롯계 톱스타들 그 누구보다 먼저 가수 활동을 시작하며 앞서 나갔지만 그러다 단추가 잘못 끼워지며 번번이 불운의 연속을 맛봐야만 했는데 부모님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결국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며 집안의 모든 희망이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양지원은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키워주신 조부모님이 집에서 트롯 노래들을 자주 틀어놓으셨고 그게 조기 교육이 되어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었다는데 아버지 역시 젊은 시절 가요제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에 어릴 적부터 양지원을 지지해주셨고 또한 할아버지 역시 노래를 좋아하셔서 손자에게 집에서 장구도 가르쳐주시며 당시에는 장구가 비싸서 집에 있는 식기를 이용해 치다 보니 그릇을 많이 깨뜨려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지원이 처음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인 화제에 오른 것은 과거 2003년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부산 바다축제의 무대에서 이정현의 반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똑같이 춰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부터였는데요. 춤뿐 아니라 노래까지 잘 부르자 부산 지역에서는 신동 가수가 나타났다며 금세 화제가 되었고 곧이어 각종 행사들로부터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오자 가수로서의 재능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본격적인 뒷바라지에 나서게 됩니다. 그 후 양지원은 어린 나이부터 수없이 많은 행사 무대에 오르며 많은 스케줄을 소화했고 트로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남인숙 가요제에 출전해 전체 최우수상과 청소년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이 모습이 히트곡 제조기 정희송 씨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정희송은 장윤정, 박현빈, 송대관, 김용임 등 수많은 트롯 가수들에게 곡을 써준 유명 작곡가인데 양지원은 그렇게 정희송으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아 13살에 첫 앨범으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렸던 양지원은 이후 일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함께 데뷔 제안을 받아 일본까지 건너가며 차세대 트롯 한류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게 되는데요. 이토록 승승장구했던 양지원, 하지만 일본으로 건너가며 그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하는데, 처음만 해도 일본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약 3천여 명의 팬들과 팬미팅도 할 정도였지만 얼마 안 있어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 가수였던 양지원은 급격히 팬들이 이탈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곧이어 동일본대 지진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각종 행사 등 예정됐던 스케줄이 전부 취소되면서 일본에서의 활동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당시 중학생이었던 양지원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본에서의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되지만, 일본 활동에 전념한 바람에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어느덧 사라져 있었고, 그래도 꺼져가는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부모님이 전재산을 쏟아부으며 국내 활동에 박차를 가해봤지만, 국내에서 또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행사 무대들이 전부 취소되면서 양지원은 그야말로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며 가수로 데뷔해 일본 데뷔까지는 너무나 승승장구했지만, 그것이 단추가 잘못 끼워지며 결국 일본 진출이 그의 발목을 잡아버린 셈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그가 아직 너무 어렸던 10대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 어린 나이였던 양지원의 눈앞에 벌어지는 세상 일들은 그가 아직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고, 가수로 활동하는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나중에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해야 했는데, 이후 성인이 되어 그는 말하길 요즘 어린 트롯 가수들이 학창시절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해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생활이 없었다. 힘들 때 친구에게 위로받는 경우가 없어서 그게 되게 부러웠다. 그리고 다들 잘 먹고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하루에 대여섯 곳 행사를 다녔는데 밥도 잘 못 챙겨 먹었고, 그래서 지금 키가 작은 것 같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 또 난 10대 때 계속 연습실에 10시간 넘게 박혀 있었는데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 라며 어린 시절부터 남모르는 슬픔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성인이 된 양지원은 이후 폭포수 밑에서 판소리와 경기민요를 배우고 발성 연습으로 목소리를 갈고 닦기도 했지만,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는 없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도 퇴직금을 다 투자했고 어머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양지원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그의 집안은 후에 시골로까지 이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양지원은 오전엔 노래와 춤 연습, 새벽에는 고깃집과 마트에서 일을 하며 끈질기게 가수의 끈을 놓지 않았고, 심기일전하다 25살이 되던 무렵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참가를 하며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 경쟁자로는 지금은 유명해진 가수 신성 등이 있었고, 그는 첫 출연에서 온정신을 다 바쳐 노래를 부른 끝에 드디어 감격적인 1승을 거두게 됩니다. 양지원에게 당시 1승은 그저 한번 1등을 한 것이 아닌 그간 불운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보내왔던 공백기를 깨는 신호탄과도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이때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양지원의 지인 중 누군가가 그의 1승을 돕기 위해 시청자 투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었고, 결국 그의 1승은 전격 취소가 되며 제작진과의 협의 끝에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긴 시간 방황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무대에서 어렵사리 1승을 차지했건만, 그 기쁨은 고작 일주일도 가지 않아 다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된 양지원, 하지만 그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사건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실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고, 이후 미스터 트롯에 참가를 해 비록 탈락은 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이후 방송과 다양한 행사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 안타깝게 사퇴를 해야만 했던 아침마당에 4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침마당은 자신에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겼던 애증의 프로그램이었고, 이런 프로그램에 재도전을 한다는 건 그저 재도전 이상의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노래 실력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이 서고자 하는 그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매주 5만 표 이상의 표를 받으며 파죽의 5연승을 일궈내 끝끝내 도전 꿈의 무대 5승이라는 대업적을 이뤄내게 되는데, 정말로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같은 시기에 아침마당을 통해 빛을 찾았다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지원의 우승은 어린 시절의 실패와 긴 공백기, 그리고 과거 1승 후 불미스럽게 사퇴했던 시련을 딛고 일궈낸 결과라서 더욱 그 의미가 깊었고, 양지원의 아버지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큰절을 올리기까지 하셨는데 정말 얼마나 고마웠길래 아버지는 아들 대신 큰절을 올리기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양지원은 현역 가왕투회까지 참가하게 되었던 것인데, 실패가 많았기에 시련들을 극복하고자 남들보다 튀는 의상으로 무대를 치른 것이었고, 이러한 비하인드가 화제가 되어 타가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는데, 만일 조회수를 조작했다면 발각될 경우 가수 인생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 뿐만 아니라 과거 아침마당에서도 불명예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후에 다시 참가해 5승을 따내며 끝내 실력을 증명했기에 비록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더라도 그것은 추측일 뿐 조작을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시스템의 원리는 기계적으로 짜여진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영상이라도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높고 어떤 영상은 낮기도 하며, 이번 양지원의 영상은 그런 알고리즘의 선택을 운 좋게 받은 사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조작설에 휘말린 것이 양지원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질까요? 모쪼록 이번 현역가왕에서 양지원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